요즘 가수 박선희 씨가 네. 굉장한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유. 주목도 받고 있고요.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박선희 네. 씨의 가정의 분위기, 이 부모의 기운은 좀 어떤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네. 성함이 아버지가 박경상, 어머니가 김유미님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해주셨듯이 박서진 씨의 이제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생년월일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이게 실리는 대로 좀 봐드릴게요. 이 박서진 씨는 이제 고생 사주가 있어요, 원래가. 그리고 초년고생은 좀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괜찮아. 그런데 중년에는 이분이 아프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자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고 이 고생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풀 데가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사시고, 이분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산전, 수전, 공중전, 파까지 겪은 양반들이, 이분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봄날만 있다 이 소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분들이 가정사가 굉장히 서로가 아픈 가정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사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놓고 보면 상투를 두번 써라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혼을 못 이어갈 수 있는 이 그림이 있는 거지, 이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사주 땜을 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분이 그 땜을 하고 오면서도 또한 자손이 초년에는 고생을 했단 말이야. 내 그릇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내가 이거를 대물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 박서진 씨라는 분은 총대를 그냥 맨 거야. 주변을 안 살펴봐. 내가 하나 잘 되면 이제 우리 집을 다 살릴 수 있어. 이것만 오로지 꽂혀 있었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집을 일으킨 거야. 이분이 안 해본 게 있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게 아니야. 그렇지? 이분들은 부모 밑에서 공부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력으로 일어난 거야, 이분들. 그리고 김유미 엄마는, 이분이 몸이 안 좋아요? 좀 몸이? 안 좋으시다.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거야. 이분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집의 이 어르신들은 우리 같은 신의 가물도 있고 조상의 가물도 많았다 소리야.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 말하면 무슨 말이요 이럴 텐데, 우리 같은 기운도 있고 조상을 잘 빌고 올려줘야 되는 이런 기운도 있다 소리야. 이분네 혹시 누가 망자 죽은 사람 있어요? 젊어서 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형제 좀. 그런데 남자분 젊은 청춘 혼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 사람을 지금 엄마를 보니까. 아팠는지 나좀 살려줘 이래. 이 혼이 들어와서 지금 엄마를 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좋은 곳에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갔으면 참 좋겠는 마음이 좀 간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종교가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네 종교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이 무속의 종교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조상은 있고 신은 있고, 조상은 나보다 다 위시란 말이야. 먼저 가신 분, 나중 가신 분이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밑에 후손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이 자손이 아프다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김유미 엄마한테 붙어 있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엄마가 좋은 데 가거라가 이래고 보내주면 좋으련만은, 이분이 또 몰라서도 못하고 종교가 틀리다 보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혼들은 밑에 같이 살아가는 자손들한테 피부채태 가서 노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크를 하면 모르잖아. 그런데 이런 데 자꾸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이런 점집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오면은 이랬네 저랬네 막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는 이제 오늘 개인이 온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덩어리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분의 박씨 집안이나 김씨 집안이나 이렇게 봤을 때 초년고생을 너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년에는 몸이 또 아플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고생인 게 이제 몸으로 친게 있죠. 몸으로 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면서 또 몸이 또 이렇게 아파오는 거 서럽다 그러셔. 그래서 우리 여기 아빠나 엄마나
우리 자손 하나 고생시켰지만은 잘라놔서 그래도 햇빛을 보고 사시는 거 아니요. 단, 건강을 챙겨라. 이 집을 점을 보는데 첫 번째 돈도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이분 데는 건강으로 몸으로 치는 수야. 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전은 있어. 건강이 안 좋아지면 금전이 다 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손들은 혼을 좀 이렇게 띄워줬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또 이왕이면 이렇게 고생한 집의 자손이다 보니까 건강으로다가 남들보다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 억울하고 맨날 가서 피눈물 흘렸던 거를 보상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기운은 괜찮아. 하지만 자손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 자손을 좋은 데로다가 이게 새처럼 이렇게 날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딸은 내가 전에 이 집에 딸 있잖아. 귀염둥이, 복덩이. 복덩이는 이 집에 누군가에서 자기가 이 복을 갖고 태어난 그릇이기 때문에 복이 많다는 소리야. 누가 고생을 해서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자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이 집에 이 자손이 태어남으로 해서 그래도 웃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집이나 조상은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상님이 잘 편한 곳에서 이렇게 안착이 돼서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맑은 기운으로 내려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그래도 우리 자손이 물론 잘해왔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 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첫 번째로도 건강, 두 번째 건강, 세 번째도 건강이다. 그래, 이 집에 보다도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